이게 카메라는 저쪽에 있는데 크게 나오고요. 핸드폰은 가까이 있는데 조그맣게 나와요. 뭔가 이렇게 주문이 많아요. 빼놓고. 오늘 강남 신세계 수업을 잘 갔다 왔고요.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, 그동안 오셨던 분들이 뭐 수영님도 좀 못 본 것 같고, 경화님도 못 본 것 같고, 좀 바쁘신가 싶긴 한 그런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지내시지? 그래서 이명주 어머님도 그렇고, 이제 한 몇 분 계속 늘 안 빠지고 오셨는데, 이제, 아, 가끔 빠지셨구나. 잘 열심히 나오셨다가 못 오시는 분들은 왜 못 오셨나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. 그만큼 문화센터는 제가 교수직을 네 번, 다섯 번 그만두면서도 정리를 안 한 게 문화센터거든요. 그러니까 문화센터는 그냥 그 뭐라 그러죠? 그분들이 저의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가족같이 20년, 30년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20년은 훨씬 넘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정말 이번에 뭐 이제 국민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, 그때도 말씀드릴 때 국민대에서 막 그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저 강남 신세계를 그만두지는 못하고요. 그만두면 정리가 안 되면 국민대를 아마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?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그 아주 문화센터는 깊이가, 마음의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새로 오셔도, 첫 학기에 새로 오셔도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깊은 것 같아요. 아, 이분이 이제 믿고 오셨구나. 정말 필요해서 오셨구나. 이걸 찾아서 오셨구나. 그 마음만으로 우선은 반갑고 감사하고 이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. 강남 신세계는 아마 다음 주까지도 등록을 받아주실 것 같기는 한데, 선희 씨가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오셨는데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, 제가 선희 씨한테 상황을 좀 보면서 좀, 아, 좀 어떻게 해주세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오늘 주제는 짜증이 찾아올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?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복합적인 거죠.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돼. 화가 나는데 조율이 안 돼. 시기 질투심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내가 이런 뭔가 이렇게 삶에서 성취감이 없어서 뭔가 자꾸 주저앉게 되고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. 아, 이게 이제 답답한데 이 답답함이 넘어서서 짜증이 나. 이런 식으로 짜증난다는 건 굉장히 넓은 거죠. 근데 이제 제가 한 며칠 동안 이게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데, 이게 조절이 안 되네. 이게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화낼 문제가 아닌데 막 화가 나고,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미움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저는 작은 데서부터 음식 조절을 잘 못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스승님들이 알려주셨던 방법을 제가 잘 못하고 있다거나, 아니면은 내가 이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진된다는 느낌보다는 자꾸 후퇴된다는 느낌이 많고,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하면 계속 뻐그러지는 거예요. 마치 그 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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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것처럼, 공인인증서처럼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, 뭔가 유튜브를 위해서도 시도를 하고, 뭐 공부를 하면서도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하는데, 이게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벽의 끝까지 올라갔는데 탁 찍는데 한 10cm 남은 것 같은데 못 찍고 쭉 미끄러지고 막 올라가서 정말, 아, 손톱이 빠질 것 같아. 너무 아파. 이제 더 이상은 체력이 안 될 것 같아. 막 손이 떨려.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서 딱 10cm만 딱 찍을 것 같은데 또 쭈르륵 미끄러지고 막 이러면 이게 이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. 그러면서, 아,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? 아,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이러면서 내가 나한테 이제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면서 뭔가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한테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, 이럴 때 첫 번째로 그럼 어디부터 점검해야 될까?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? 이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. 그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내 욕구를 내가 잘 조절하고 있는가. 욕구라 그러면 식욕, 수면욕, 성욕, 명예욕.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죠. 그러니까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칭찬받지 않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한대요.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. 근데 아슈람에 오면 선생님들끼리 서로서로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서로 칭찬하는 뉘앙스. 어, 너 이거 진짜 잘한다. 어, 이거 너 덕분이야. 어, 진짜 고마워. 아, 넌 왜 이렇게 착해.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
숨 쉬듯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녀들은 그런 어떤 불평이 없겠죠. 근데 이제 뭔가 혼자 살고 내가 뭔가 살면서 이제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전화를 하고 막 이러면 보통 다 자기 욕구만 얘기하죠.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번에 인도에서 상을 받고 왔는데도 자기 그래 받았다며 그리고 자기 얘기 뭐 하고 축하합니다 한마디를 안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리고 자기 막 힘들었다, 나 이렇게 어려웠다, 나 이렇게 대단하게 지금 직장에서 칭찬받고 있어, 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, 자기 얘기만 하길 원하거든요. 근데 그 자기 얘기만 하길 원하는 거는 도파민이 막 나오기 때문이에요. 어떻게 보면 욕구의 세계에서 그냥 돌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. 그 상대방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싶지 않고 칭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냥 나 이런 거야, 이것만 하고 싶어하는 게 보통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니까 서로가 서로의 욕구 충족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칭찬을 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이렇게 정말 축하한다고 선물도 하고 뭔가 인사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저 다들 받기만을 원하고 그저 내 얘기만 하기 원하고 내가 힘들었던 거, 내가 칭찬받았던 거,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만을 하기를 보통 원한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의 욕구의 세계가 부딪히게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짜증이 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안에서도 나는 거고 내 개인 삶 속에서도 나는 거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 엄마는 또는 아빠는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게 해소가 안 되고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것도 또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. 이게 이 짜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이렇게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. 근데 짜증나 이러면 여기가 내천자가 쫙 그려지잖아요. 내천자가 쫙 그려지는 이유는 나 지금 욕구가 불만이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 똑같이 이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40년이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짜증나는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. 이게 쉬워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배우고 싶을 정도거든요. 왜냐면 이게 굉장히 섬세할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원인이 뭔지를 찾기가 우선은 어려운 거죠.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는데요. 우선은 저 같은 경우 짜증이 나는 게 목표가 저기고 이만큼 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서 손톱이 빠질 만큼 막 올라갔는데 쭉 미끄러지는 상황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그러면 그게 이제 막 한 10번이 반복이 되고 20번이 반복이 되면 이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해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기준점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, 내가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것도 내 욕구지. 내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 했을 때보다는 근육이 길러진 거잖아.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네. 그건 왜 그러지? 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? 딴 데 정신을 팔고 있네.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거에 욕심을 막 부리고 있구나. 이런 내가 보이거든요. 그럼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. 그러면 그때는 내 기준점을 내려야 되겠구나. 기준점이라는 건 없는데 내가 그 기준을 잡으면서 나아가는 게 짜증이 나면서 나를 지치게 하네. 이렇게 이제 원인이 찾아질 때가 있는데 이유 없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오장육부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. 위장 상태가 좀 안 좋은가? 심박동이 좀 안정적이지 않은가? 대장에 좀 가스가 차 있나? 그럼 그때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오래 씹어서 먹어야 되고 해진 후에 좀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걸 좀 지켜야 되는데요. 뭔가 그런 문제가 없어요. 장애에도 문제가 없고 가족 간에도 문제가 없고 내가 뭔가 목표 지점을 이렇게 했는데 성취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뭐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스텝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뭔지 불만이 있으면서 뭔가 만족하지 못해서 자꾸 짜증이 올라온다. 그럼 뭘 봐야 될까요? 상대방들과의 소통의 문제. 내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질 않는구나. 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구나. 나도 좀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
아,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.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짜증나는 상태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. 아,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내 몸으로도 문제가 없고 주변에 가까운 어떤 내가 성취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처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뭔가 재미도 없고 활기차지도 않고 뭔가 자꾸 문제점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소통할 때 상대방에게 더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래야 되는 건 없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요즘에 요 짜증이라는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날씨 때문이거든요. 날씨가 더운 데다가 기압골이 계속 막 움직이잖아요. 거기다가 또 습하잖아요. 이러면은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신경의 순환이 원활해지지 않고 그리고 막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관절이 막 아프기도 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날씨거든요. 그럼 이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? 이럴 때는 땀이 막 날 정도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에콜스 코어 근력 강화 시리즈 50몇 분짜리 있죠? 55분짜리. 그 우리 오늘 강남 신세계에 오시는 선생님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50분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진짜 존경해요. 그래서 여쭤봤어요. 6주 동안 못 뵀으니까 선생님 매일 하셨죠? 그러니까 하셨다는 거예요. 야, 이건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. 근데 아주 성실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감정 기복을 딱 잡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. 그때를 이겨나가면서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컨디션 조절이 잘 될 뿐 아니라 젊어지기도 하고 감정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시는 거죠. 그거를 이제 요 기간에, 장마 기간에 시도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. 실내에서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어렵고 이제 운전하고 가거나 뭐 이동하기도 좀 불편하다 이러면 땀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실내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순환이 되면서 몸에서 무겁게 느꼈던 그런 노폐물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. 그렇게 나가면서 좀 가뿐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 가뿐한 느낌 덕분에 내가 좀 경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고 그 경쾌한 느낌 때문에 짜증나는 순간이라든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을 갖게 되는 순간을 잘 넘겨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원인만 찾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게 해결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내가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거나 이럴 때는 운동을 하는 걸로 한번 조절을 해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요즘에 생강차, 레몬차, 그리고 이제 그 식초, 요즘에 사과 식초 많이 드시는데 그거를 차게 드시지 말고 실온에서 해서 드시면 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스파클에다가 튀긴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부풀린 음식을 좀 드신다거나 해진 이후에 드신다거나 이러면 몸이 더 무거워지면서 더 짜증이 나고 거기다 당분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특히 염증이 있는 분들이 당분을 많이 드시고 차게 드시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고 이러면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이런 날씨에는 더 짜증이 막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조절이 안 되지 막 이러지 마시고 이런 날씨에는 원래 그래. 그래서 약간 소통이 좀 잘 되고 헐렁헐렁한 옷들 있죠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약간 헐렁헐렁하고 약간 이렇게 딱딱 붙지 않는 이런 옷들을 좀 입으면서 땀이 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그리고 얼른 좀 이렇게 통풍 잘 시켜서 말리시고 그래서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건조하게 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짜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. 요즘 같은 때는 절대 치맥 같은 거 좀 피하시고 해진 이후에 드시는 거 피하시고 찬 거 피하시고 스파클이라든지 부풀린 음식 피하시면서 떡 종류도 이제 많이 무겁거든요. 이게 약간 단단하게 뭉쳐져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고기 종류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 많이 드시면 컨디션 조절에는 도움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양을 좀 조절하시면서 이거를 좀 컨디션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순환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위장에서 좀 무겁지 않도록 그렇게 자연식, 계절식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일은 무료 특강인데 내일 아마 오진영 선생님 오신다고 하셨고 박수영 선생님 일찍 오신다고 하셨고 최은정 선생님은 이제 수업 끝나고 오실 텐데
아마 다른 분들은 다 못 오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한 세 분 정도, 이렇게 두세 분 정도 오셔서 하실 것 같은데, 오전에는 비가 오지만 오후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한 분이 오시건 안 오시건 뭐 전혀 못 오시더라도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유튜브는 많이 오시면 인사도 하고 뭐 컨디션이 어떤지 이렇게 좀 살피고 하면서 2시 반이나 3시쯤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보통 이제 2시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많이 못 오시면 2시에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근데 내일 유튜브로도 오랜만에 2주 만이죠. 2주 만에 인도 갔다 와서 2주 만인 것 같아요. 2주 만에 그 무료 특강, 이천 아슈람 무료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7월 7일 날 사실은 지방에 갈 일이 있었는데 상황이 좀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7월 7일 다음 주 일요일 무료 특강도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.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.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빗길 조심해서 다니시고, 이럴 때 축축한 옷 입고 계시면 신장도 약해질 뿐 아니라 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날 KBS 일라디오,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 말씀드리기로 한 까르마하고 여름에 족저 근막염이 많이 생긴대요. 발바닥 그 슬리퍼 신고 샌들 많이 신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월요일, 화요일 날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, 수요일 날은 오승원 아나운서하고 짧게 잘 썸머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평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. 비가 많이 와서 좀 비 피해 없을까 마음이 쓰이긴 하는데, 또 빗소리가 백색 소음이 돼서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숙면 취하시는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...김정진님. 김정진님 잘 들어가셨어요? 네, 수업 시간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. 감사합니다.